제지를 사랑해서 제주애와 터전을 잡고 제주의 음악을 만드는 재즈 음악가 임인건 씨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그들을 소재로 하여 영화를 만든 제주 여성 영화제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16회 제주 여성 영화제가 오늘 11일부터 15일까지 총 닷새간 제주 영화 문화 예술 센터에서 열립니다. 어떻게 취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멕시코 여성 마리아치들, 그녀들의 연주와 애환을 담은 다큐멘터리 나의 사랑스러운 개 같은 인생에서부터 평소 영화관에서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각국의 여성들의 삶의 현장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내 영화들이 어떤 충격과 울림을 전해줄지 자못 기대가 되는데요. 여성영화제가 열리는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 5개월간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열심히 영화제를 준비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들을 이렇게 기원할 때 쓰던 그 기매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제주여성영화제에 입구에 네, 들어가는데 표현을 한 거죠?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풀어내잖아요. 그 의의가 너무 좋아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천에 간절히 여성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가 듬뿍 배어 있네요. 크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 그 어떻게 이렇게 여성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셨는지 예. 그 계기를 한번 우리 예. 시청자들께 예.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가 9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아, 시작이 되면서 97년도. 예. 예. 그러면서 전 세계의 네. 여성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을 네. 한 자리에서 모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부터 네. 저희가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의 영화들, 그러니까 2000년. 네, 아카이브된 네. 영화들을 중심으로 네. 영화제를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네 2000년부터. 그렇죠. 우리 네. 저기 선생님께서 네. 사랑하는 여성 감독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막작으로 소개하는 도리스 데리 네, 독일 네, 여성 감독. 네. 아, 네. 예, 저희가 여성 영화제 제주 여성 영화제 여태 한 두 차례 정도 그분의 작품을 소개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개막작으로 초대를 했는데 멕시코 마리아치들에 네. 관련된 다큐멘터리예요. 아. 멕시코라는 나라가 네, 네.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마리아치도 굉장히 남성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네, 사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신의 예술적 길을 발휘하면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네.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는 여성 마리아치들의 어떤 애환들을 또 그 네. 영화 속에서 보면 망자의 날이라는 그 페스티벌이 네. 보여져요. 아. 토속 신앙 문화가 네. 카톨릭과 결합이 되어서 네. 특히 제주도에서는 그 영화가 관심을 네.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영화제에서 전국 공모전을 했던 요망진 당선작이라는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요망진 당선작은 총 78편 중 4편을 선정해 보입니다. 작품에 대한 좀 구체적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선생님, 네. 그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저희가 4개의 섹션을 정해서 네. 여풍당당 그녀들로 네. 여기 네. 다양한 주제들을 모아보고요. 섹션 1은 여풍당당 그녀들이라는 소주제 아래 나이, 국적, 이주 여성, 성적 취향, 계층을 불문하고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당당하고 멋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구성돼 있는데요. 두 번째 섹션은 올해의 특별 섹션이라고 네. 늘 매 회마다 주목하는 주제가 있어요. 섹션 2는 올해 특별한 시선으로 담은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성 노동, 페미니즘, 자본과 성을 둘러싼 가슴 아픈 차별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남성 감독들이 만든 좋은 여성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보다. 남성 감독의 시선으로 만든 여성 영화를 보여주네요. 남성 감독이 보는 여성들은 어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인 여성 감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신인 여성 감독들의 영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요망진 당선작 이렇게 네 개의 섹션 당선작 예, 네 개의 섹션으로 제동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쁘죠? 예. 아, 그러네요. 특히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 중에 그림 그리는 해녀 같은 경우에 해녀들 네. 목숨을 걸고 바다와 사투하면서 살아온 그 과정에서의 그 고됨, 네. 힘듦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감독이 직접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그런 담아낸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제주에서 그 해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세계 여성 영화제가 우리 제주도 여성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굉장히 자본이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감독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기들 중심의 이야기들을 많이 토해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만든 영화를 저희가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점에서 여성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고 또 가치인 거죠. 관객들이 이제까지 다른 그 앞선 그 15차에 걸친 영화제 우리 개최하시면 얼마나 오셨어요? 관객들을 모시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성 영화제는 가장 인기 있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고 작년에는 2,5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기대하시는지요? 글쎄 빵 터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 프로그램이 우리 선생님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들 갖고 세계 여성 영화제 성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16회 제주 여성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이 있을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실공히 제주의 대표 영화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 여성 영화제 화이팅!